아, 힘이 없어요. 뭐 그러네. 어? 늘 그래. 어? 늘 그래. 늘 그래. 아이고, 엄마도 있잖아요. 지금 살작해도 다 힘들고 한 거는 맞는데, 이제 방언 고비는 다 넘어왔고, 인생 고비 다 넘어왔어. 힘들 만치 다 힘들어 왔고, 다 힘들고, 지금, 살 만치도 다 살아왔는 고비도 맞는데, 그렇지만 요즘 100세 시대에 와글 힘이 없어요. 어? 엄마 그래도 아직까지 있잖아. 보기보다 되게 젊어요. 보기보다 되게 젊은데, 지금 엄마 있잖아. 내가 이 시절 일에 오면서 내 엄마인데 있잖아. 이제 와서 점사를 내가 뭐 어떻게 봐줘야 되겠나 싶다. 점사를 말로 보러 댕기는데. 남편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라도 엄마 있잖아. 이제 이 시절, 이제 엄마 시절은 한 시절이 다 꺾어 들어와 버렸다, 엄마. 이제까지 4년 수전 다 겪어 들어왔는데, 막 이제는 막 엄마 딱히 살아온 노하우에서도 이제 엄마는 하면 인생 경륜이 다 묻어난다, 이 말이라. 근데 지금 딱히 뭐 봐줄 건 없는데, 엄마도 이제 살맛이 살아갖고 알맛이 다 알고 있어. 이제까지 이 고집으로 살아왔는 것도 맞는데, 어차피 엄마는 집안에 우환이 있었던 데 있던지 간에 엄마 그거대로 다 살아왔잖아, 그죠? 산전수전 다 겪어왔어, 지금. 다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작년 올해는 엄마 이별수 아닌 이별수도 있다, 이 말이라. 집안에 우한 질병은 지금 들어왔어. 엄마가 건강해. 아니면은 지금 우한 질병이 있어라 했다, 이 말이라. 그래, 엄마 근심 걱정은 있는 거는 맞아. 맞고, 이별수가 있기는 있는데, 엄마 아직은 나이다.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편 건강? 그러면. 자꾸 뭐 송사를 할라 하니까 그게 그래, 언제 엄마. 그 이별 언제 문제 아니고는 송사는 엄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저씨가 엄마 말 듣던겨. 안 듣잖아. 근데 엄마 혼자 속씩 썩어봐야 사정이 안 되잖아. 돈만 자꾸 들었어.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영감님 고집대로 해야 되잖아. 그 직성이잖아. 자기 직성대로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있잖아. 혼자 발 동동 구르고 보러 댕긴다 해도 엄마 답답해, 나는. 엄마가 그 사람 보면. 핫죽 까가지고 있잖아. 주 때려가지고라도 영감 말 듣게 하든가. 70평생을 엄마 말을 안 듣고 온 사람이라, 그자. 엄마 말만 들었으면 송사가 뭐가 있노, 그자. 송사해 볼 일이 없잖아. 근데 나이 70 먹어서도 엄마 말안 듣는 사람을 엄마가 뭐 어떻게 지금 인력으로 되고, 엄마 혼자서 답답해갖고 이거 보러 댕긴다고 엄마 말 들어요. 오늘 가가 야구 빠따로 좀 두드러 패부든가. 안 그러면 엄마가 그거 마음을 접어놓고 영감 하는 대로 놔둬야 돼. 그러고 엄마가 지금 먹을 게, 아빠가 지금 먹을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송사도 하는 거지. 송사를 하면서 직성 풀고 명대 만나 생각해서. 송사를 걸어갖고 직성을 풀어야 돼. 막 엄마는 지금 내가 말하니까 맑게 알아먹잖아. 젊은 사람 내가 이래 말하면 맑게 못 알아먹는다. 맞지? 그 엄마가 이제 뭐 20대였고 30대 같으면 엄마 내가 이래이래 하고 이래이래 하이소 저래하이소 막 이걸 가르쳐 주겠는데, 엄마는 아마 인생 70을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왔다, 이 말이라. 무당 점치는 것보다 이번 엄마 더 낫다. 더 많이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엄마가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본인 문제라 하면은 엄마 이래 하이소 저래 하이소 말을 해주겠어. 근데 엄마 고민은 지금 영감 때문에 왔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영감님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이 평생에, 그자. 엄마 말만 듣고 살았으면 엄마 이 고생 안 했대. 맞지. 맞자. 내가 하작한 대로 했으면, 돈 씹을 잃고 고생할 일 없어요. 맞아. 근데 하면 엄마가 맞지. 치마둘러 여자지. 이 여자 사주는 아니잖아, 그자, 본인이. 이 시절에 엄마도 있잖아. 이게 뭐 아빠처럼 공부 많이 시켜주고 이랬는 시절 같으면 엄마도 똑똑한 사람이야, 그자. 근데 있잖아. 이게 여자고 남자라는 이때는 좀 이래 선입견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거 있잖아. 아빠가 뭐, 엄마 말 듣고 살았으면 지금 뭐 돈방싸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라. 돈방싸게 살아야 돼. 그 엄마는 치마둘러 여자지, 장군이라, 이 말이라. 그래, 근데 말로 안 들어. 말로 안 듣는다. 중간에 쯤에 들어 숨 쉰다. 중간에 들었을 때는 자기 운이 나빴겠지. 자기 운이 낫고 자기도 해보다 해보다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 말을 일시적으로 좀 들었을 때는 엄마 운기가 치솟아 있었던 거야, 그때는. 그때는 돈이 대락하는 엄마의 사주 복이었던 거야, 그거도. 근데 이 평생에, 그자, 나이 70 먹었고도 영감 못 이게 먹는다, 아직까지도. 그래, 이별수가 원래는 있어라 했다 했잖아요. 이별수가 있어라 했는데, 저 영감 지금 살아서도 아직까지 엄마 있잖아. 기세등등한 거야. 그 본인 믿고 가는 것도 있어요. 날 믿고. 엄마 믿고 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지든 이기든 엄마 그걸 떠나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직성을 풀어야 엄마 있잖아. 저 사람은 살아가는 거야. 그걸로 땜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 엄마 혼자서 속 끓일 필요 없다. 속 끓일 필요 없고. 거기 성사 볼 수는 없는 거지. 어? 성사는 못 보지. 지금 엄마로 봤을 때는 이별수라 이게 가깝고 명대만 하락했기 때문에 승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얘기해도 말안 들어.
엄마 머리가 되잖아, 그자. 엄마 말만 들으면 1등 해물 거를 저 맞아, 사람은 맞아, 맞아. 봐보고 머리를 찍어봐야지. 어? 저 사람이 승복을 하잖아, 엄마. 엄마가 백날 갈기도 1학년 1반인데,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하나는 직성을 풀잖아요. 자기 직성을 풀기 때문에 억울한 건 없는 거야. 그러고 나라님이,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겠지, 뭐. 그렇게 한다고 엄마, 뭐, 골파고 있지, 인정합니까? 나 이기도 상 필요가 없어. 어? 이기도 내한테 소출이 없는데 속한다. 어, 이기고 지고도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이, 그, 자기 골파는 건데, 뭐, 그거. 자기 직성 푸는 거예요. 직성을 푸는 거라서 엄마가 백날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응? 본인 말 듣고 살것 같으면은, 막, 그래, 그래, 타분하게는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관제는 아니야. 진다고 엄마 생각대로 맞아. 엄마 생각대로 맞으니까, 그래도 영감자 앞에 누워 있는 거 아니니까, 힘이 펄펄 맞아, 넘쳐가 맞아. 간다 생각하고, 엄마 그냥 맞아, 놔둬 있어, 그냥. 맞아.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해. 자기 자신도 그래 얘기해. 엄마 믿고 그 가는 거라. 그 가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관제하라 그래. 열심히 관제 걸고, 좋은 거 많이 먹고, 큰 소리 치고, 속을 풀고, 그 가서, 저거 뭐고, 열심히 항변하시라 그래요. 자기는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거야. 말이 많아. 어?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어, 자기 말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그거 말이라는 거, 자기가 질걸 알면서도 우기는 거지, 어찌 보면. 이긴다는데 뭐. 못 이겨요. 그렇지. 이길 상대가 아닌데 뭘 못 이기나. 이겨요. 못 이기는데, 억울해서 그런 것도 있어. 억울해. 자기가 억울한 억울해서 거는 그런 게 맞아. 있어. 내가 봐도 억울해. 근데 억울해도 있잖아. 지금 이 나이에서 엄마 자 소땜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그 되거든요.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뭐 그만 차버라네. 직성 푼다 생각해. 안 그러면 엄마 자 속병 걸려갖고 그것도 병이라 하면 병이 될수 있잖아. 병이지. 그 한번 뒤부터 보고 있잖아. 그 자기. 하면 몇 년인데. 그러니까 막그 끝에 자기가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포기를 할거 아이가. 퇴직하고 이때까지 십몇 년을 가는데. 그렇겠네. 근데 엄마 어차피 지금 십몇 년 끌어왔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돈만 자꾸 쓸 생각한다. 변호사 돈 줘볼 게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 변호사들끼리도 엄마 아마 되고 안 되고 다 알아요. 아무도 안 받아줄라 해. 아는데도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혼자 어떤 집을 그냥 봐준대. 그건 돈 갖다 줘본대. 그 사람들도 뭐 해보는 돈. 거지. 자기가 본인이 한다 하니까 해보는 거지. 나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저씨 직성이라니까. 엄마 그렇게라도 있잖아. 끝까지 돌고 팔락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택도 아닌 건데 그 사람 고집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안 그러면 원래 꽁꽁 앓아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지. 성민은 막 꼬재기 같아, 진짜 내 꼬재기 같아. 그렇지만 엄마 안 되는 거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안 돼. 안 돼. 엄마 말 듣고 하면 진작에 그거는 포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하지 말아야겠지. 그럼 돈 하나도 안 들었지. 그렇지. 근데 지금 돈 자꾸 나가고 돈 나가고 명땜한다 이래 생각하지 있어. 할수 없지. 오늘 가서 만대마 야구 빠따리 열대 두드러 패부서 가서 속이 그렇게 안 풀리면 가서 두드러 맞고라도 마누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마누라를 안 보잖아.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나이가 엄마 드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아직도 그 아버지 팬들기 때문에 엄마는 이런 데 전보로 댕기지 마라니까. 그 20대 30대 같으면 엄마 어떤 엄마 고민인 것 같으면 고민 해결을 해주겠는데 안 그럼 아버지를 끌고 들어오던가 여기에. 여기 오면은 바른 말 듣고. 그래 바른 말 듣고 엄마 있잖아 자기가 뭔가를 듣고 뉘우치도록 해야 되지. 엄마의 얘기는 계속 하니까 막 본인이 엄만 좋아하는 거라고 막 엄마 진로 잘못 들이나는 거라 신랑 질을. 그래 70평생에 엄마 한숨 쉴 것도 없어. 엄마나 그분이나 둘이 똑같애고 막 구가 면가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는 앞으로 저 점집에 좀 댕기지 마서 이제 나이 들 만큼 늘었으면 엄마가 있잖아 이제 우리처럼 우리보다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 엄마 같은 사람 오면은 전 봐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엄마 그 소송비 들 걸로 엄마가 좀 빌고 살지 그랬노. 소송비 엄마 드는 거나 엄마가 매년 정초에 엄마 있잖아 연금 좀 빌어줘 봐. 저그 집에 할머니가 덮으시가 그 가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 엄마 안 된다. 원래 작년께 조금 빌어놨으면 좀 수월치 엄마가 69에. 뭐를? 칠생이라도 좀 빌어놨으면 그 집에 할매 물도 없고 빌던 할매 있구만 그 할매 찾아가 많이 빌어놨어야 되지.
알겠죠, 엄마. 그 다음에 여 문전 들어올 때는 저 영감님 앞세가 그래 들어오시소. 같이 와야 돼. 어? 같이 가서 칼라가 안 되면 이거 빠따 두드려 패갖고 데리고 오라니까. 엄마 옛날에 말안 되면 두드려 패는 게 장기라 했다. 그 시계 방식은 그건데 뭐. 물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어르고 달래도 안 되면 엄마 패야 된다, 저거. 근데 나 와야 돼. 기운도 없고 이런 거. 저 영감제이 엄마 안 되는 거 아는데 또돈 쉬러 간다잖아. 그 마누라 주고 자빠지려고 가는 거지. 그럼 엄마는 어디가 직선구노? 오늘 야구 빠따 열도 두드려 패보고 나면 엄마 안 아파요. 어, 내 죽겠다 가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엄마가 그렇게 될것 같으면은 이 고민하고 지금 이 나이에 그 영감 때문에 지금 점집에 온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식도 아니고. 어? 제발 내좀 보라 가서 오늘 가마. 아이고, 야구 빠따라 못 패뿔 이상이야. 엄마는 이제 점집에 보러 댕기지 말이야. 엄마 이래 보고 가면 엄마 더 허피 더 뒤집어진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보러 오는데. 아, 답답해. 답답해, 뭐 답답한데, 엄마. 엄마 보면 내가 답답하다. 엄마 내놔 드릴게, 그래도 이러지. 엄마 애동들 엄마 가심 받은 아들 엄마 보면 엄마 이 점사 나오겠어요. 나이 70대는 아들 오면은.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엄마 대줄 얘기 뭐 있겠어,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왔는데. 맞아. 맞지, 엄마, 그자? 그렇다고 엄마가 뭐 먹을 거, 먹고 살게 없는 건 아니잖아. 예, 맞아. 자식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감 하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뭐 해가지고, 다음에 올때 그거, 야구 빠따하게 딱 들고 있잖아. 그 영감 앞세가 그래가 같이 한번 와봐요. 그러고 나면 엄마 속이 근데 좀 이렇게 오지도 되는 않네. 거. 안 온다, 엄마. 이런데 올것 같으면 엄마가 이러면서 혼자 왔겠나, 그자? 젊을 때는 뭐 직장이 없어가 많이 댕긴데 직장도 갖다 나오거나 앉아 안 돼. 오늘 가서 막니 마음대로 해프이소 하고 그 송사회가 무조건 막 가서 막 항변이나 열심히 하라 하면서 이기고 지고 막 필요 없고 있잖아. 가서 막할말 시건다 하고 직성이나 다 풀어보라 이렇게 해서. 어차피 뭐 하지 마라 말려도 합니다. 술문요랑 해라 카드 돈 드는 거. 그럼 들어줘. 그럼 들어줘. 그 답이 정답이고 또 이평생 함께 해가 왔으면 그 사람도 열심히 돈 벌었는 끝은 있잖아. 그, 뭐, 같이 사는 백년 부부인데, 엄마가 무작대기로 하지 말한다고 안할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같이 그걸 하셔야 돼. 가서 오늘 그 영감 손 붙잡고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가서, 항변이나 열심히 하시라 해서, 아버지도 그 말은 잘하잖아. 말, 그, 이제 송사를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변호사 빤칠낀데, 변호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항변 열심히 하시라고. 그거 나가서 둘이 그래가 소주 한잔 먹고 푸시고 힘내시소 가서. 엄마 그게 빠였다. 내가 보이기는. 그래도 살살 달래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감히 데리고 들어오던가. 그게 엄마 이기는 길이야. 엄마 애들 거 답답할 것도 없어요. 알았지? 그 스트레스야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면 무난하게 살아가겠는가에. 엄마는 이제까지도 막큰 풍파 없었는 것도 그 영감 덕이라 생각하시소 뭐. 어? 그래도 넘들이 건들진 않잖아. 성질별난 영감하고 사니까. 어, 그 하나 돋구고 사는 건 있다, 뭐. 안 그러면 엄마가 사고 치재. 뭐 영감하고 살면서 지루하진 않잖아. 그것도 뭐, 백년 백필이다 생각해야 되지, 어째. 사람이 엄마 다 가질 순 없잖아, 그죠? 그래도 엄마 젊어 보이잖아. 그래, 속 썩는 거 치고는 젊잖아. 뭐 속만 섞으려고 애안 쓴다마는 걱정이네. 내돈 가져가. 엄마, 돈이 걱정이가, 영감이 걱정이가. 여여. 돈이 걱정이가, 영감이 걱정이가. 그래도 같이 살비비고 사는 게 낫습니다. 영감 한다 하면 합니다, 엄마. 영감님 하시는 대로 하시게 놔두세요. 돈은 언제 끝나? 안 끝날라 하는가? 쉽게도 안 끝나요, 그거. 안 뭐, 영감 끝나지. 저도 또 한다고 억울해가지고. 그갈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못 산다. 그래도 뭐, 그, 계속 그걸 좀 끌잖아, 왜. 그죠? 2, 3년 앞으로, 뭐 2, 3년은 끌고 간다, 안 가겠어요. 2, 3년 정도가 끌어요. 2, 3년? 자꾸 내년에 살똥말똥 계산하는데. 응? 내년에 살랑가 못 살랑가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내가 볼때이 대주님도 엄마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몸도 건강하다고는 못 봅니다. 하면 만병은 제가 있어요. 그 만병이 하면서 뭐 합병 스트레스가, 맞아. 합병은 내가 있어. 합병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있어. 그래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안한 것만 해도 엄마 다행으로 이래 생각하시고. 성격은 한 번씩은 불같다. 원래 그래요. 가서 저 엄마가 자꾸 반기 들고 못하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후루룩 끓이셨으면. 버럭거리면 엄마한테 막그 불똥 튀잖아.
그러니까 저 영감님 손잡고 가서 고기나 구워 드시고 가서 열심히 항변하시라고 요번에 꼭 이기시라고 그래 응원해줘요. 그게 엄마 편하다. 경산에서 이쪽 말로 오는데 조심해 가요.